반갑습니다. 에어썬 TV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만 생기시길 기원하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1일 포항에서 전유진님 네이버 팬카페 유진카드 다음 팬카페 러브원 네이버 밴드 유진캠프 팬분들께서 소중한 정성을 모아 마련한 커스텀 마이크를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유진님 팬분들께서 가수님이 직접 원하는 디자인으로 작업을 해서 마이크 제작 업체인 비스코 미디어에 의뢰하여 약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색상은 17살의 감수성으로 디자인한 핑크빛 색상입니다. 케이스의 GJ 마크는 Only One이라는 의미의 상징인 디자인이고 프롬 텐트는 텐트님들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비스코 미디어의 커스텀 마이크는 현재 대한민국 아티스트의 90% 이상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BTS도 커스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최근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5위에 오른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동헌 군도 팬들로부터 커스텀 마이크를 선물받아서 행사나 공연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유진님은 팬들의 고마움을 깜짝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전유진님이 언제쯤 커스텀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예상해봅니다. 2022년 6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경북도청 새마을 광장에서 일상회복 경북 힐링 콘서트에서 처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이크 오늘 받았는데 마이크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핑크색 마이크를 해주셨어요. 짜잔! 우! 짜잔. 짠! 핑크색이에요. 인디 핑크인 것 같아요. 전유진님이 인스타 라디오 방송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팬으로서 무척 흐뭇합니다.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녹화가 시험치는 날과 겹쳐서 24회와 25회 방송에 참여하지 못했고 다음 주 녹화 후 26회 방송에 참여할 것 같다고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시청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